여기는 신림 5동으로 신림역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.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집은 지은 지 이제 한 2년,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급 풀옵션 분리형입니다. 가격은 1,050이에요. 방 크기는 한 6평 정도 돼 보이고요. 일단 책상 크고 위에 수납장도 또 여러 개가 있어서 활용을 잘 한 것 같네요. 화장실도 깔끔하고 주방 분리형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1km 정도면 이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저는 그 정도 걸리는데 이 거리 정도라서 이 정도 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천에 신림역에서는 역에서 한 5분 안쪽으로 1,050 하면 이것보다 반평에서 1평 정도 더 작은 게 그 정도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걸어서 같은 가격에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찾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증금 조절은 모르겠고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신대방 역 쪽으로 가면 역에서 조금 더 가깝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.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신림역도 몇 동이냐에 따라서 5동이냐 1동이냐 본동이냐에 따라서 집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. 5동이 아무래도 상가가 가장 많고 조금 같은 가격대 방이 조금 땅값이 비싸서 덜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5동에서 그 패션문화의 거리 그쪽 이 5동이거든요. 그 정도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